근데 진짜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여기 돈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 거죠? 얼마죠? 그게 그지 같은 게 아니라 자꾸지 할인 50% 할인 50%? 네. 언제부터 이렇게 숫자 보고 이렇게 감각을 다 보지? 청소년만 막 한 달은 11만 원에 그럼 네가 운영 아니야 10만 원에 팔고 더 매출 올리는 아다 그냥 강아지다 무거워 그래도 여기는 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오늘 제주도로 가걸랑요. 제주도 왜 가냐면 시사이드 호텔이라는 또 우리 8천억 부자 김원성님이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장사가 좀 망했나봐요. 이번에 성수기 때 원래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제주도를 안 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준다 그래서 딜 보러 갑니다. 방틱스타 드디어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있는 흑돼지 처음 봐. 지금 형이 뭐 초특가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 확실해? 세인 존스보다 더 파격적인 네. 장사가 좀 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냥 이제 제주도가 전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 근데 그래? 일단 뭐 가격 내고를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 들어가 일로.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시사이드 아덴이란 호텔이고 저도 많이 왔었는데 호텔 아니에요? 아 콘도 저도 꽤 많이 왔었는데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안에서 취사가 되니까 네, 네. 굳이 밖에 제일 그치. 비싸잖아 그치 한 3, 4커플 같이 오면 딱 좋아 방이 3개니까 그치 그치 우리가 먹을 거 싸와서 네. 여기서 해먹으면 맞아. 훨씬 경제적이지 맞아. 여긴 근데 강아지 여기 반려견 동반이죠? 얼마네? 엄마한테는 오늘 진짜 좋아해. 들어가시죠. 깜짝 놀랐다. 짜라라라란. 네, 여기 우리가 뭐 또 많이 찍었었어가지고. 일단 여기 메인방. 화장대 있고, 워크인. 야, 이게 집이다, 진짜. 부잣집이야, 부잣집. 짜라라라란. 좋지? 오, 좋다! 느낌 있지? 앉아보세요. 가격 협상. 자 이제 뭐 하여튼 좀 깎아줄까요? 주중 주말. 주말도 쓸 수 있는 네. 상품. 주말 출금 없이. 금요일 날 쓰는 토요일 날 쓰는 상품 없이. 월요일 날 쓰는 똑같아. 그건 진짜 메리트 개쩌는 건데. 야, 이 정도면은 집 한 8만 9천 원 정도? 요 방이? 제일 좋은 방이? 제일 작은 방. 28만 원? 비싸네? 비싼 거야. 땅콩가? 그거는 뭐 보는 사람들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금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40평대 3룸 40평대 방이 3개고 시설 다 되고 시설 기구 기물 다 있고 세탁기 있고 근데 28만 9천 원 비싸네 비싸네 정말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 형 아 이거 존나 싸네요 겁나 싸 만약에 친구 6명이 온다고 쳐? 네, 네. 친구 6명 온다고 쳐? 그러면 30만원 작자 2인당 5만원 드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 세 커플이 와? 커플당 10만원이 안 되는 거야 10만원 안 되는 거죠 어. 8만원? 9만원 근데 뭔가 더 팔리려면 뭔가 더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격적인 면으로 어필하는 게 더 싸게 주면 더 싸게 줘 이 형이 맨 처음에 가격을 좀 높게 놓고 아니야 내가 끌 거 아니까 아니라고 여기서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이번 커머스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저희가 이걸로 뭐 돈을 벌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10만원씩만 싸게 해줘요 좀 계산기 뜯어 봤는데 3만원 낮춰서 49,000원 20주만 아 뭐라는 거야 21만원 어? 아니 우리도 손해는 볼 수는 없잖아 21만원?
너랑 있으면 진짜 빨리 제일 싼 거 기준으로 21만원 해보고. 아니 왜냐면 내가 봤을 때도 최대한 많이 오게 하는 게 정답이야.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포기할 거면 9만원에 팔죠. 9만원에 팔죠. 9만원에 팔는데 형 그래도 방송인데 방송인데 청소년만 막 공짜로 청소년 4만원 막 공짜로 팔지. 아니 21만원까지 그래. 주변 공종 숙박 업소 대비 엄청 가성비가 좋은 거한 50% 싼 거지 사실. 어. 네. 아 근데 그건 맞아. 여기 중문 관광단지에 호텔 몇 개만 검색해보면 지금만 검색해볼까? 최소 두 배는 될 것 같은데. 물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80만원 70만원 90만원 방 한 칸짜리잖아. 95만원 10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하자. 깔끔하게. 이거는 진짜 다시 이 가격을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23만 9천원. 잠깐만. 아, 좀 더 해요. 좀 더 써. 지금 이번에 취지가 제주도를 살리자잖아. 일단 22만 9천원. 야. 자, 229,000원에 또구만의 미니바 상품 넣어서 포함해서 229,000원. 오케이. 근데 여기서 추가로 뭐 또 그거 뭐야? 한 달 살기 연세. 한 달 살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싸게 여기에 그 공간을 한 달 동안 빌려주는 거야. 한 달 제주도 한 달 살기 많이 하잖아요. 한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한 달 동안 쉬는 걸로 하면 진짜 진짜 정말 좋거든요. 그 룸클리닝도 되잖아요. 근데 정비를 매일은 안 해주고 주기로 해요. 그럼 주기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얼마야 그거? 그것도 얘기해 봅시다. 아니 얘기해야지 정확한 정보 알려줘야죠. 한 달 살기가 460만원으로 왔는데 여기 한 달 살기가?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원 아니야? 15만 10원 15만 5천. 하루에 10원은 좀 비싸네. 10만원에 반 달도 있고 한 달도 있잖아요. 반 달은 10만원에 하고 한 달은 11만원에 해. 그럼 네가 운영해. 너가 회장님 가서 내가 10만원에 팔고 더 매출 올리겠다고 너가 해. 진짜 어? 어떡해 어떡해. 어? 그래서 지금 원래 한 달 생기 회사에서 온 거는 467만원인데 아, 좀 비싸긴 해? 언제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돈을 벌기보다는 좀 시사이드를 많이 알리고 좋은 가격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150만원 깎아서 300만원 오케이? 말이 안 되고 오케이 399만원 이 정도면 우리 지금 개실료가 10만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너무 비싸, 근데. 하지 마, 뭐. 아니, 형이 하지 마. 아니, 형이 하지 마. 아니, 야. 대중학교가 한 달을 사는 거라 한 달 30일을. 아니, 왜 신경질인데. 30일을 사는데 399만원 비싸다고? 와, 하루에 이거 다 떼면 10만원이 안 된다니까. 그럼 반달 살기를 더 줄여줘, 그 대신. 반달 살기 어떻게 더 줄여? 반달 살기는 얼마인데, 지금? 반달살기 지나가 반달살기 빼자. 아니 반달살기 하나 넣어. 지금 그게 그나마 온 건 240만원.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살아? 15일 동안 240만원 어떻게 써? 아 이거 안 판다. 아니 팔자고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사이드 안 팔게요. 장사 안 해. 팔아. 반달살기 240면 내도 그냥 개나 주게. 도우파크 만들어서 개나 주게. 아 해줘 반달살기 싸게. 아 나 그냥 강아지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도 안 팔아. 아 해줘. 지금 계산 너무 복잡하잖아. 아 그 형 그냥 푸는 얘기야. 언제부터 형 이렇게 숫자 보고 이렇게 감각으로 간 거지. 아 짤려. 너 이게 무슨 감각으로 해. 최소한의 숫자는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193만원? 그러니까 150만원에 해요. 하루에 네. 10만원씩 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내가 그러면 비슷하게 165만원. 그래 165만원에 150만원에 똑같지. 심각하게 심각해. 걔는 누가 생각해. 하고 싶은 더 이상 160 얼마야? 165만원. 반원 반대리만 해. 그거 나 그냥 안 못해. 어 뭐냐?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위로 딱 해서 형이 이기면 165만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게. 내가 이기면 160. 아니 어쩌고 5만원 할까? 내가 이기면 169만원? 네가 이기면 160만원? 반달세 이기 가위바위보이요. 반달세 이기
형 바보예요. 와 미쳤다. 와 야 니가 얼마나 싸우고 싶었으면. 어? 오케이 백육십. 한 달 살기 389. 389 아까 맞아. 389 맞아. 뭔가 이상해. 야 맞다니까. 아니 그래 맞아. 한 달 살기가 389만원이잖아. 한 달 살기가 160이잖아. 한 달 살기 곱하기 2하면 320만원이야. 그 한 달 살기 누가 하냐고 병신아. 한 달 살기가 더 싼데. 어? 말 잘 들려. 아니 가격이 나왔는데 어떡해. 한 달 살기가 하루 이렇게 많이 안 되네. 1년 살기 하지 말까? 아 연세 해야지. 근데 연세가 진짜 이게 틈새 시장인 게 국제학교 때문에 연세 찾는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되게 많아. 근데 이런 데 연세하면 너무 좋잖아. 그치. 애도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고 부모님 그치. 주말에 오고 응. 친구들도 부를 수 있고 그치. 여기서 애 세탁 다 되고. 그치. 그럼 얼마에 줄 건데 연세가? 일단 지금 온 거는 4,670만 원. 4,670만 원? 볼게요. 4,670만 원이 하루 11만 원이 땅이 싸졌어요. 그거는 상품가고 우리는 하루 가격일 거야. 같은 값이었어. 아까 반달 살기가 더 쌌잖아. 네, 네. 하루 가격이. 근데 연세가 더 싸야 되네 그러면. 아 씨. 그럼 이거 맞추자. 10만 원에 맞춰서 3,600만 원에. 아니 무슨 뭐. 무인텔이야 지금. 무인텔. 아 뭐. 이거 노이터 스탠다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지금. 어? 야. 오케이. 더 이상 문제 하지 말고. 네, 오케이. 1년 살기 3,800만 원. 오케이. 오케이. 3,800만 원. 4,200에서 지금 3,800 된 거예요? 400 깎은 거. 400 깎은 거. 오케이. 3,800. 그럼 우리 하루. 잠깐 뭐야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자 정리해보자. 디럭스 기준 22만 9천원. 22만 9천. 한 달 살기 없앴고 150만. 160만. 마음이 빼올라갔네. 죄송합니다. 못 뺐어요. 딱 걸렸어. 근데 지금 어쨌든 촬영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것만 알고 있어. 일단 20일 촬영 끝나고 전화할게. 어? 아니 그냥 어쨌든 씨 다 못 채우게 가지고. 응? 전화할게. 연락 줄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